대한민국에 두 대밖에 없는 미국 소방차, 그중 한 대인 피어스를 만나러 왔습니다. 세종소방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대뿐인 피어스 소방차를 만나러 왔습니다. 기존의 소방차와는 조금 다른 모양을 갖고 있죠. 네, 바로 미국 소방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그 중에서 이 차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이 차량을 인수하셔서 지금 운행 중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이 차량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한 세종소방서에 어떤 차량들이 있는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자, 지금부터 한번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27살 네. 소방사 박규진이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소방차를 담당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운전 경력 특채로 들어왔어요. 아, 경력 특채라는 건 뭔가요? 이제 저희가 운전을 경력으로 채용을 하는 이제 시스템인데요. 아, 그럼 운전 경력이 아직 나이가 어리신데 꽤 많으셨나 봐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네. 군대에서도 이제 대형 트럭을 몰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스쿨버스를 아, 정말요? 네. 혹시 카링TV 좀 알고 계셨나요? 저희 주로 대형 트럭만 하고 있는데. 네. 네, 사실 알고 있어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세종소방서에 이 피어스 차량을 저도 몰랐어요. 네. 지난번에 조치원소방서 무인파괴 방수차 차량 나가면서 댓글로 세종소방서에 가면 피어스라는 미국 소방차가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도 한 대 있지만, 페라라라고 네. 제주도에도 있지만. 맞죠, 맞죠. 세종소방서에 가면 있습니다. 이거 꼭 촬영해 주십시오 라는 댓글이 꽤 달렸어요. 소방관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고요. 처음 이 차를 딱 개정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아, 되게 멋있다. 멋있다. 아, 잘 됐다. 와, 이왕 소방 들어온 거. 네. 특수 차량 몰아오자. 거기서도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 그렇죠. 네. 피어스 한 대, 헤라라 네. 한 대 딱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소방차 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네. 근데 언뜻 보면 다 같은 브랜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또 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스파르타. 시그레이브. 네. 일단 또 스파르탄.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앞에 여기에 그릴에 벤츠 로고가 있습니다. 아, 맞았어요. 네. 네. 왜 벤츠 로고가 있냐고 했더니 벤츠 엔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커밍스 엔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벤츠 엔진을 사용해서 스파르탄 같은 경우는 벤츠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 벤츠에서 무슨 이런 차를 만들어?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엔진만 사용했다. 우리 옛날에 쌍용차에 보면 벤츠. 맞아요, 맞아요.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피어스랑 제주도에 페라라 네. 이렇게 두 종류의 차량이 지금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페라라 같은 경우는 약간 벨트 라인이 조금 달라요. 네. 네, 창문이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 피어스는 이렇게 직각인데 페라라 같은 경우는 살짝 여기 윈도우 벨트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세이버라고 적혀 있는 게 이 네. 차량의 이제 피어스 차량의
본 명칭. 본 명칭이죠. 네. 피어스에서는 좀 작은 급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네, 소형급입니다. 아, 소형급.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아~ 미국으로 기준에서는 소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우회급에 에어로 XT라는 소방차가 정말 많이 영화에도 네, 보이는 차량이죠. 네. 에어로 XT라는 네. 모델이 세이버. 이 차량의 정식 명칭입니다. 이 네.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피어스사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오시코시사라는 특수 차량 만드는 네, 네, 제작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산하 브랜드가 피어스예요. 맞습니다. 거기 이제 회사가 1913년에 맞습니다. 설립을 했고요. 네네네. 혹시 이거 봐보실래요? 네네. 저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배지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네, 100년 맞아요. 배지요? 네. 이 차량이 정확히 2013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딱 100년이 되는 해에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자, 여러분들 이 100년 동안 1913년도에 피어스사가 설립이 됐고, 그죠? 그리고 네. 이 차량을 2013년도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네, 정확히 그렇구나. 이 차가 제가 2월식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2013년 2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배지가 달려서 이 차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2013년도에 산 차량들에만 붙어 있는 배지. 네. 특별한 차 중에서도 더 특별한 차.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저 배지가 정말 어떻게 최근에 나온 차들 중에요. 100년의 역사를 갖고 배지를 다는 차는 정말 드물어요. 아 맞죠. 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게, 야 그럼 이게 100년 동안 역사 하면 차 모양이 왜 아직도 이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고수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네. 안전을 중시를 네. 하니까요. 그렇죠. 고수하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면 이 디자인이 이래요. 네. 근데 최근에 피어스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전동화 모델 소방차도 나왔어요. 아십니까? 네. 피어스사에서 전동화 네. 모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야, 이 전동화 모델도 친환경 트럭도 만들면서 계속 이 모양 그대로 전동화 모델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 피어스사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고수할까요? 어떻게 보면 공기역학적으로는 좀 꽝이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오늘 알고 계십니까? 일단 이 차량은요. 네네. 설계가 네네. 아주 무게중심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죠. 딱 봐도 네. 그렇죠. 네. 네네. 원박스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차체 프레임, 셰시 네. 또는 특장부까지 네네. 전부 이 피어스라는 브랜드사에서 네네. 단일 제조. 그러니까 소방차를 만들기 위해서 네, 우리는 그렇죠. 이렇게 만든 거야. 정말, 네. 정말 소방관을 맞습니다. 위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캐버버 형식의 이런 트럭들, 우리가 주로 많이 소방차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냥 샤시 프레임 위에 얹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샤시 프레임 위에 엔진 올라가고 무게중심이 위로 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약간 험로라든가 뭐 불끄는 환경에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딱 봐도 그냥 무게중심이 낮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차량 보시면 더 확연히 튀어나죠. 네. 옆에 지금 로부스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차량은 지금 엔진 위에 사람이 올라타는 캐버버 방식이에요. 네. 차량은 캐버버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달라요. 가운데 엔진이 이렇게 실내 공간을 차지하면서 있고 좌우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바로 이게 엔진이죠. 네. 커미스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운전석을 왜 안 보여줘?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여러분들 실내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에도 피어스사의 로고가 딱 박혀있네요. 미국 감성입니다. 아 그러네요. 확실히 미국 감성의 차량이 맞습니다. 이런 도어 캐치라든가 이 소리 네. 아 문소리 감성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열리네요. 네. 저는 묵직해서 이게 문 닫고 열고 할 때 좀 힘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또 전면에 아직 할 게 많죠? 네. 특이한 것도 많고 좀 소방관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범퍼가 엄청 앞으로 나와 있어요. 아 네. 아 이게 보면은 아예 그냥 차체 프레임까지 연결되어 있는 범퍼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카다 보니까 범퍼가 더 길게 나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차들은 이제 범퍼가 밑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앞쪽으로 나와서 범퍼가 길게 나오고 전면에 지금 이게 에어혼인가요? 네, 에어혼입니다. 에어혼. 네. 그다음에 원치 달려 있고요. 네, 원치 있고요. 원치가 있고 이쪽에 사이렌 같거든요. 이거는요? 네, 사이렌이요. 사이렌이 있고 아 번호판을 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군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감성이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미국과 한국을 합친. 어허.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전광등. 아, 전원도 네,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일반 턴 시그널도 네, 들어오고 그런가요? 네. 아, 방향등이에요. 방향지시등. 라이트. 아, 라이트 감성도. 네, 참 보면 번쩍번쩍한 거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크롬 좋아하시고. 네, 크롬 좋아하고. 이쪽이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종은 뭔가요? 이 종 맞죠? 네, 종이에요. 되게 멋있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종일까요? 이게 이제. 와, 이게 수동으로 맞춰야 되는 종인가요, 혹시요? 네.
수동으로? 네. 아, 불났을 때? 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갈 때. 아, 원래는 이게 이제 불이 났을 때 출동할 때 막 따다다다다다 치면서 출동하고 그런 건가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종소리는 아, 사실 갬성분 중에 하나고요. 아, 갬성 쪽이군요. 저희는 네, 사이렌을 다 달고요. 아, 사이렌 있죠. 네.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로고가 있는데요. USA 로고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맞습니다. 여기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우리 모두 모여서, 여럿이 모여서 하나라는 뭐 이런 뜻의 네, 플로리부스 우둠. 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좀 안 맞는 그렇죠. 우리 모두 모여 하나 좀 안 네. 되겠죠 지금은요.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런 모토가 적혀 있는 이런 배지입니다. 뭐 미국 상징하는 뭐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거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면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투피스 글라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원피스는 아니네요. 네. 에어로 XT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피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투피스 글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낮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차가 지금 노부스거든요. 노부스 400마력 차량인데 바로 오면은 높낮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거의 뭐 엄청 낮죠. 낮아 보이지만 네네. 굉장히 운전석에 타보시면은 네네. 시야 확보성도 되게 좋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죠. 차는 잘 나갑니까? 네, 차는 되게 잘 나가요. 아, 잘 나가요? 왠지 네. 차도 되게 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시속은 108km까지. 크레오 캡이라고 해서 역시 뒤쪽에도 탈 수 있는 그런 네. 캡인 거죠? 네. 실내도 잠깐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쪽입니다. 잠깐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뒤쪽을 이제 주로 크루석 네. 출동하실 때 같이 또 타시기도 하시나요? 그렇죠. 화재 진압대원들과 같이 탑승을 하고요. 저는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들 이 차를 좀 선호하지 않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나요? 이 차를 타실 분들은? 이 차에 탑승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 어떤 분이 타시는지도 정해져 네. 있고요. 경방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화재 진압하는 대원입니다. 아, 한번 볼까요? 뒤쪽 네.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 공간도 한번. 아, 이쪽이 좀 특이하네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이쪽은 이렇게 이쪽을 보게 되어 있고 두 명은 전방향, 두 분은 역방향을 보게끔 되어 있네요. 네, 이게 바로 이제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죠. 이 부분이 지금 엔진인 거죠? 네, 엔진입니다. 뜨뜻합니다. 겨울에 히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따뜻합니다. 정말 열이 장난이 아닌데요, 지금? 네. 에어컨도 위쪽에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 있고 네. 이 열이 장난이 아니네요, 엔진 네, 열이요. 정말, 네. 여름에 좀 힘들지 않으세요? 뭐 사실 여름에는 네. 어떤 활동을 하든 땀을 흘리기 때문에 특히 이 차는 좀 더 더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엔진 여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많이 뜨겁다.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여기가. 조심하세요. 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진짜 뜨겁습니다. 네, 진짜 에어컨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감성이 진짜 남다르네요. 야, 이 조작반, 펌프 조작반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 그래도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약간 네. 좀 번역이 잘못되어 네. 있는 것도 있는데. 아, 그래도 한글화가 좀 되어 있는데요. 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죠? 화재가 났을 때 네. 진압대원들은 호스 관창을 가지고 네. 불을 끌어가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물을 틀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화점까지, 불난점까지 네. 가서 물을 트나요? 아니면 계속 물을 틀고 가시나요? 그 사인을 주로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지. 보통 물은 빨리 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압대원들이 되게 길다. 네. 그러니까 호스 관창 길이가 네. 호스 길이가 되게 길다 생각하면은 네네. 그건 이제 기관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물을 조금 보내가지고 네. 물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네.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화재 현장에 따라 그때그때 네, 달라요네요. 그렇죠. 그때그때 달랍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큰 이 부분이 혹시 무슨 부분이에요? 여기는 흡수관이에요. 흡수관? 네. 흡수관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제 물을 네. 이제 자연에서 있는 물을 네. 임시적으로 뭐 호수나 이런 데 물을 네, 급할 때 여기다 네. 흡수를 해서 일로 물을 탱크에 실을 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소화 용수가 다 있지만은 네네네. 그런 곳이 좀 없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렇군요. 언뜻 보면은요, 이 차량은요, 뭐, 펌프차 같기도 하고, 구조공작 차량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이 차량에 또 뭔가 장점이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세종 소방서 홍보하시는 분이 약간 코멘트를 주신 게, 100층까지도 호수구를 연결해서 물을 쏠 수 있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야, 이게 정말 사실인지. 네, 사실이고요. 네네. 이 차량의 스펙만으로, 네. 이 차량 성능이 네, 300m, 약 100층의 높이를 28초 안에 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정말요? 네. 와. 1층에서 100층까지. 다른 네. 소방차는 그게 안 되나요? 그 정도? 네.
아, 이 차만의 특징이군요. 네, 이 차만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세종시에서 네. 선제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 차량의 특징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300m, 100층까지 가려면 호수는 다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차가 지금 호수를 꺼내면 그 정도 길이가 나오나요? 고층 건물에는 네. 연결 송송한 설비가 다 소방시설이 돼 있어요. 아, 저희는 네. 이제 고압 호수, 전용 네. 호스를 네. 연결 송수구에 이제 연결을 해서, 물을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럼 이 안에는 펌프가 잘 되어 있는 놈이군요. 그렇죠. 이 차는 펌프 맛집이네요. 네, 펌프 맛집 차량이네요. 네. 아, 그렇네요. 이거 피어스는 펌프 맛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는 펌프 맛집의 소방차. 100층의 높이, 300m까지 연결이 돼서 100층까지 물을 쏘는데 약간 28초. 몇 초? 28초 네. 만에. 아, 대단하네요. 네. 세종시에 혹시 100층짜리 건물이 있나요? 100층짜리는 없어요. 미국 맞습니다. 블라스 때 보면은 소방호스가 쫙 깔려 있더라고요, 바닥에. 그래서 네. 야, 우리나라보다는 좀 긴 소방호스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저도 영화에서 본 게 다예요. 영화에서 본 게 다는 그런 피어스 소방차네요. 네. 여기를 이렇게 출동할 때 이렇게 출동하죠? 대한민국에서도 출동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아, 큰일 나군요. 큰일 납니다. 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예, 네. 해보세요. 그 방화복을 입고, 그죠? 네. 이렇게 딱 불렀을 때, 그죠? 네. 아, 야, 이거 감성이 있는데요? 시원할 것 같아요. 네. 네, 이 펌프 제작한 날이요. 아, 정말 컬러풀하고. 그럼 요것으로 이제 펌프 물이 나가는 곳인가요? 네, 방수구 있고요. 방수구? 여기도 방수구고요. 아, 그럼 이 친구들이 그 펌프 맛집에서 나와서 100층까지 갈 수 있는. 아, 그렇습니다. 물을 보내는 거 말고도. 네네. 폼 시스템이 있어요. 네. 폼. 네. 그 화학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계면활성제라고. 아, 계면활성제. 네. 그럼 이 차량에는 총 몇 리터의 물이 실리나요? 이 차량에는 이제 갤런, 미국 차는 갤런. 아, 갤런이라고 하죠? 네, 갤런이라고 하는데 1000갤런. 1000갤런. 아. 3785리터. 3785리터.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메가트럭 같은 경우에 펌프차에는 한 몇 톤 정도의 물이 실리나요? 3000리터 정도. 3000리터요? 네. 아, 그럼 이 친구가 조금 더 세이버가 좀 더 많이 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역시 미국 차답네요.